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인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주알 고주알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보고 있고요. 목요일에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 관련된 궁금증 오늘은 두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세 개업씩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궁금증 두 가지 어떤 것일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궁금증은요. 빅6 종목의 강세 계속 유지될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티뱅크에서 2021년에서 금값이 2,000달러 간다라는 전망을 했다고 해요. 금값 관련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빅5에서 한 종목 더 추가된 건가요? 네, 넷플릭스가 뭐가 추가된 거죠? 예,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에 이어서 넷플릭스까지 포함이 되면 빅6라고 이제 얘기하고 네. 있는데요. 사실 이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최근의 주요 기술주 6개를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하기 직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미국 주식을 시작한 지가 한 뭐 20년 넘어가는 그런 약간 업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실적을 보고 하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경험상 실적을 꼼꼼히 보고 투자해도 확률이 한 70%밖에 안 나옵니다. 70%의 네. 확률로 성공 확률을 그러니까 뭐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또 내가 여유 자금으로 길게 투자했을 때 네. 승률이 70%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제 경험상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50%도 안 되는 그런 확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 왜 이거 하게 드리냐면 네. 일단은 실적을 꼭 보셔야 된다. 실적을 어떤 꼭 기업이든 간에 실적을 보시고 그다음에 실적을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의 차이는 안 보신 분들은 겁나죠. 주가가 그냥 빠지면. 그쵸. 예. 근데 실적을 보신 분들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오늘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술주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과연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빅6에 대한 PER이 36.7배로 평균? 현재 예 이걸 제외한 종목들이 18.7배니까 딱 두 배 정도. 그럼 다른 종목들이 예, 저평가된 비싸다, 건가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뭔가 거예요? 비싸거나 아니 뭔가가 싼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PER이 한 20배 정도가 나오는 걸로 S&P 500을 잡기 때문에 비싼 거죠. 네. 비싸다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연간으로 보게 되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온 거는 넷플릭스가 무려 36%가 올라왔고요. 못 봤던 종목 페이스북, 구글도 역시 3%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 목표 주가를 보게 되면 지금 평균 7.5%의 목표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농담삼아 얘기할 때 야 이거 투자하면 지금 먹어봐야 7.5%인데 내가 들어갈까 말까 하는 고민이 생기잖아요. 네. 내가 이걸 먹으려고 내가 고작 7.5% 먹을 주식 투자하냐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매력도가 좀 빠진 거죠. 주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 이게 현재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들으시는 분들은 아 비싸기 때문에 나는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드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쵸. 일단 첫 번째 많이 올라온 거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더 올라갈 종목 그러니까 정말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을 또 굳이 그 순위를 고르자면 이들 종목은 절대 상위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종목들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들 종목의 실적이 앞으로도 좋을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나온 그림이 네. 이들 빅5 종목의 시장의 비중인데 이건 얘기할 필요 없겠죠. 네. 일단 20%입니다. 시장이 차지하는 게 5분의 1이에요. 얘네가 거의 흐름을 자주 유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S&P 500과 비교해도 상당히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제 이걸 다 알겠는데 중요한 건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그쵸. 물어보시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최근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흐름은 10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더 견고해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음 그림 보시면 나옵니다. 네. 그 지금이 아니고요. 2019년 4분기에는 어땠냐. 2019년 4분기에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가장 잘 가는, 예, 실적이 가장 좋은 모습 보였어요. EPS가 16%가 나와주면서 가장 핫한 모습이었고요. S&P 500 평균이 2%니까 8배가 더 실적이 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잘 가는 모습만 보잖아요. 지금 주가가 센 것만. 그렇지만 꽤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지 못한 시절부터 이미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지금은 코로나19 겪으면서 더 견고해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런 종목들의 흐름은 상승 흐름은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 상당히 시장의 소외감이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뭐가 됐든 간에 하나는 꼭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도 알려드리면서 이전에 뭐 MGK ETF도 말씀드렸고 예. 이런 종목들을 사실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정말 뭐 ETF로든 종목으로든 꼭 포함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보니까 이 다음 그림이 이번 코로나19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 변화를 지금 나타낸 것 네. 같은데 어떻게 지금 오히려 더 올라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죠. 코로나 19 전에 그다음에 이후에 매출이 올라간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없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빅5 종목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애플이 가까스 1% 좋아졌지만 어쨌거나 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실적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더 실적이 견고해졌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은 별 선택권이 없습니다. 만약 이들 종목이 아니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안정적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좀 보기 때문에 요 그림만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이제는 아마존을 살지 애플을 살지 구글을 살지 그다음에 뭐 원하시는 거 살지만 고르시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후에 이런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금값 이야기할 텐데 시티그룹에서 2021년에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금값이 $2,000를 간다. 네. 어떻게 좀 믿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금 투자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 지금이라도 주식 그 주식도 주식이지만 금도 최소한 여러분들 자산 중 일부는 갖고 가시라 이렇게 전 그 권해드리는데 네. 많은 분들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금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도 피크를 계속 치고 있다. 물론 피크를 치고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월간 단위 쭉 12년째 13년의 그래프거든요. 네. 대부분이 우상향하고 있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오면 금 펀드를 사겠다고 들어온 돈인데 최근에 한 2년 정도는 확실하게 금을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네. 그만큼 금펀드로의 자금이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팩트다라고 일단 먼저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금값에 있어서도 저도 네. 사실 이제 재작년 말부터 굉장히 또 관심을 가져왔었는데 네네. 이렇게 계속 오를 줄 알았다면 네. 작년에 사실 저는 살짝 모아뒀던 금을 고점에서 좀 살짝 팔았거든요. 그게 갑자기 아까워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금값이 $2,000 전망하는 데는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라고 네, 맞습니다. 시티그룹 같은 게 $2,000이고요. 또 잠시 후에 보여드리면 뭐 $3,000 내년에 간다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참고적으로 최근에 금값은 $1,700 위아래 왔다 갔다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큰 틀에서 보면 금값이 올라가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모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그것은 왜냐하면 원화도 원화, 달러도 달러지만 금의 1g, 2g 한 돈, 두 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의 일부로 갖고 가는 모아가는 사람이 있는 처예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워낙 세상이 어수선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불안불안하니까 안전자산으로의 대안으로서 금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은행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연준이 앞으로도 할 바를 계속하겠다. 더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막 찍어내겠다는 거거든요. 막 찍어내겠다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경제학이나 교과서에 딱 나오는 얘기거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뭔가 인플레가 생길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잖아요. 금이란 거.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냐면 금은 딱 이거 아닙니까? 금은 혹시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금을 필요하면 계속 금을 채굴 하면 된다 그러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1년에 3%씩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채굴량이요. 그만큼 쉽지 않은데요. 제가 어저께인가 오늘 뉴스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샤넬 가방 있지 않습니까? 백이요. 네. 잘 아실 텐데요. 오늘부터 우리나라에서 샤넬 가격이 한 18% 오른다고 하죠? 네. 그래갖고 어저께인가 새벽부터 줄 섰다는 거 아닙니까? 딱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거라는 기대심 그런 네. 거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금에 대한 수요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네. 관점에서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같은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도 다시 한번 9월에도 했던 건 똑같이 2021년에 금값 $2,000 간다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금값이 오른다고 우리가 종로 금은방에 새벽부터 줄을 서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 줄 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참 네. 약간
좀 의아했어요. 그냥 비싸지면 안 사면 되는 건데 네. 그걸 이제 샤테크라는 명목으로 이제 구입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비싸진 가격에서 오히려 안 사야 샤넬이 정신 차리고 가격을 안 올릴 텐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갑자기 그냥 화가 났어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좀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예를 잘못 들었나요? 아니요. 뭐 예를 잘못 드신 건 아닌데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시티그룹에서는 2,000불 얘기했는데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뭐 3,000불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18개월 네. 후에 3,000달러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극과 극의 의견이 분명히 있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을 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금을 빨리 살려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고요. 특히 우리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중남미 어떤 국가, 아프리카 어떤 국가에서 돈의 가치 막 떨어지잖아요. 그럼 뭐라도 사야 되는데 어떤 데는 지금 미국 달러를 살 수가 없어요. 금을 살 수 있어요. 그럼 막 사러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다만 이거는 투기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늘 말씀드린 금은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일부에서의 금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여러분 가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다 한 군데 더 얘기 더 해드릴까요? 네, CIBC. 네, CIBC는 약간 또 비슷한 의견이지만 약간 앞서 얘기한 두 것보다 약간 뭐 가격이 낮아요. 네, 낮습니다. 다만 그 배경은 똑같은데요.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고요. 저금리가 지속되고 그러면 이자값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의 가치가 별로 재미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통화절하 어려운 얘기지만 돈의 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돈을 막 풀어내니까요. 그러면 결국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금값 1725달러라는 거는 지금이랑 비슷하다. 다만 내년에 1800달러 가면 그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정도로 금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모든 것이 앞서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던 빅4, 빅5, 빅6 앞서 2000년 이후에 지금 13년의 그래프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아니면 2010년 이후에 보여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그 얘기 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얘기를 제가 잠깐 숟가락 없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요. 그리고 애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구글, 아마존 이런 것들이 얼추 대부분이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1조 달러. 물론 1조 한 4천까지 넘어져 있지만 대충 1조 달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딱 10년 전에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그런 주식들이요. 혹시 아, 이거 찍어보세요, 그냥. 저 숫자에 굉장히 약한데. 아니, 10년 전에는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천억 달러로 생각하시면 되죠. 아, 10분에. 네, 천억 네. 달러였어요. 천억 달러. 그러면 천억 달러 했던 이게 왜냐면 아까 보여드렸죠 꾸준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하루 이틀 문제가 꾸준히 올라왔는데 10년 전에 천억 달러 뭐 천억 달러는 아니지만 그 언저리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애플은 조금 더 비쌌습니다. 아마존은 천억 달러 내외였을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꾸준하게 올라왔거든요. 네. 그 뭐냐면 그게 긴 기간 동안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벌었고 단기적인 매매를 자신 있는 분들은 샀다 팔았다 했겠죠. 그러면 더 이론적은 벌 수 있겠으나 지나고 나면 꾸준히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테슬라 있죠. 테슬라를 네. 좋아하는 분들의 시각은 뭐냐면 10년 전에 아마존을 지금 테슬라 10년을 보는 거죠. 그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지금 이게 1,400억 달러거든요. 테슬라가. 엄청 비싸요. 테슬라랑 넷플릭스랑 차이가 안 납니다. 테슬라에 1,000억 달러인데 그런 분들은 1조 달러를 꿈을 꾸고 사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답답한 거는 좀 아쉬운 거는 하루 3% 떨어지면 어휴 살 못 샀네고 또 팔고 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길게 보시면서 어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보시면 투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금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빅6 종목들도 그렇고 두 투자 대상이 모두 사실 가격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치가 있고 매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막 처음 투자하는 분들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가격이 높은 상황이니까 예,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떠한 전략으로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분할 매수만이 답일까요? 그래서 일단 일각에서는요. 증권사에서 아마존을 0.1주 혹은 0.01주에서 제가 기억으로는 0.0001주까지 예, 이렇게 해서 매매하자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그렇게 되면 그 후폭풍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에 대한 배당을 지급한다든지 권리가 지급해요? 발생하게 되면 저한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그 앞에 있는 3명이라고 그러면 뒤에 있는 수많은 결제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상당한 인력이 투입돼서 일을 많이 할 것이다.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예, 비용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아마도 오류가 또 발생할
상황이 그렇죠, 크다. 0.1씩 예. 그걸 나눠서 어떻게 줄까요? 엑셀의 힘으로 예, 엑셀로 주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뭐 단순한 거고요. 병합이라든지 주식이 아까 뭐 스플릿 된다든지 그러니까 분할된다든지 그러면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미국 주식은 지금 20년 전에 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딱 이 상태였어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시장이 많이 사람들이 주식을 매매하면서 뭔가 좀 기교를 좀 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절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0.1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주는 제가 보기에 만약에 아마존이 비싸다고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렸죠. MGK라는 ETF 사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적절하게 한 주부터 투자하는 그런 만약에 습관만 기르면 전혀 붕괴 0.1주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이란 초반의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뭐 불필요한 기회가 필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해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한 주부터 매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 돈이 되는 것만큼 한두 시만 매수하면 그게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진짜 그 여동 앵커님은 진짜 평소에도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알았지만 진짜 대단한 앵커님이라 진짜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 뭐 드시고 싶으신데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요. MGK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우리 네. 항상 소개해 주셨잖아요. MGK가 한 160달러 정도 하는데요. 아, 우리 오늘 말씀드린 여섯 종목을 다 있어요. 다. 그쵸. 네, 다 갖고 있고요. 그거 한 주 160달러면 한 20만 원이잖아요. 네. 한 주 사보시는 것이 저는 모든 인생의 첫 출발이다 보고 그쵸, 있고요.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MGK한테 아, 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싫어. 그리고 애플은 나 애플을 안 써.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두 개를 빼고 나머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올해 최고의 ETF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실제로 여러분 딱 한 주에 ETF를 선택하신다 그러면 아, 제가 이거 밥 안 사주면 얘기 안 드리는데 오늘 그냥 나온 김에 여동 앵커님이 헌정하는 ETF라는 말씀을 드리면 FDN이라고 있습니다. FDN. 예, 예, First Trust에 하는 다우존스 인터넷 ETF인데요. 올해 최고의 수익입니다. 그게 QQQ보다 앞섰고 나스닥 100보다 앞섰고 그 말씀하셨던 그 MGK보다 앞섰거든요. 140달러 정도 할 겁니다. FDN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인터넷 관련해서 앞서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거는 애플 그 인터넷 전문 회사들만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최고의 ETF죠. 사실 그리고 뭐 올해뿐만 아니라 인터넷 관련해서는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 안에서 그런 인터넷 관련된 시스템이나 그런 기반이 없으면은 안 되는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FDN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편입되어 있나요? 네, 우리 영어 블로그를 보면은 아마존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 저 사인 거 보여드리겠죠. 네,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늘 얘기하지만 번호를 외우기는 쉽지 않거든요. 번호를 외우기 쉽지 않은데 해외 ETF 메뉴에 보면 딱 보시는 순간에 그 ETF에 대한 종목 상세가 있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쭉 보면 뭐 3095번에 해외 ETF 보유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딱 하신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FDN 물론 심볼이 중요하죠. FDN을 딱 치시게 되면 1등이 아마존이고요. 그쵸? 2등이 페이스북, 3등이 페이팔, 4등이 넷플릭스, 5등이 셀포스닷컴, 시스코, 구글, 이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추셨어요. 다 모여 있네요. 예. 아까 말씀하신 애플과 빠져 있네요. 그런 게. 아, 제가요. 아니, 그러니까, 소개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나름 교수라서 그러니까 디테일이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추가 말씀드리면 저걸 왜 좋으냐면 딱 40종목밖에 없습니다. 구성. 그다음에 핵심적이 들어가 있고 올해 히트 친 것 중에 가장 핵심 요인은 페이팔과 넷플릭스가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모처럼. 마지막에 제가 또 질문 하나 잘 드린 것 같습니다. FDN ETF 하나 더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비주얼 고주알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학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